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아침 7시 23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파워 로직스, 폐 배터리와 관련된 파워 로직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도 되고요. 카메라 모듈, 또폐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종가 매매 1유형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파워 로직스의 이 음봉,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 보면요. 여기 3층 저항대 9,710원입니다. 9,790원까지 밀고 올라갔는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항대를 맞고 아래쪽으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12시 10분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살짝 빠진 상태에서 1시쯤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추천한 이후에 이렇게 살짝 하락을 한게더 우리가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12시 10분에 주면요. 그때쯤에 매수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가 끝나기 전에 3시 20분 전에 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종가 매매 1유형입니다. 그리고 종가 매매 2유형이라는 게 바로 이익 실현한 이후에 이 윗부분에서 매수해야 되는데요. 이 윗부분에서 매수하시고 오늘 수익 실현을 하는 게 2유형인데요. 오늘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급선도 위에 있고요. 또이 종가 자체도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봉상에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층 저항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파워로직스 가져가시는 분은요, 조금 짧게 보시고 2유형으로 가져가시는 분은요, 짧게 보시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1유형을 끝낸 이후에 삼성중공업 종가 매매로 제가 또 따로 종가 매매를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 수주, 이딴 수주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많은 수량을 매수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 삼성중공업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3일 동안 도지 형태로 아주 조정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무상감자와 관련해 가지고 6월 22일 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6월 22일 날 있는데요. 이 판교에 이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액면가 가맹 무상감자와 관련된 의안으로 또 정관 변경에 관련된 의안으로 두 가지 의안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합니다. 무상감사를 통해 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지난 5월 5일 날이 발표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이 갭하락을 하다가 한한달 정도 헤매고 있던 이 삼성중공업 6월 초에 수주 공시 때문에 이와 같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있습니다.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업 기계 장비와 관련된 이런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70달러를 넘어서면서 80달러, 길게는 100달러까지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조선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연구소하고요. 삼성중공업하고 탄소 배출권, 탄소 제로와 관련된 원자력 추진선 개발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소형 원전 아주 강세입니다. 며칠 동안 차익 매물이 나와서 파란불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부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뭐 원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더이 상승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 3사가 유가 70달러 시대에 이러한 그 많은 먹거리를 갖고 특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추진선 개발 착수 이런 소식이 아주 굿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져갔고요.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로 대응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현대차 협력사입니다. 파워로직스가 2차전지에서 지금 재활용 배터리사로서 이렇게 변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파워로직스는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그 중국 때리기 법안이 나왔죠. 280조 원에 달하는 중국 견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희토류도 그렇고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 중에는 어제 SJ 솔루션 있는데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SJ 솔루션 더큰 상승이 가능하고요. 백신 여권과 관련해 가지고 모바일로 발급하는 전자 증명서 백신 여권을 갖고 있으면 해외에서 입국을 해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 면제를 받는 이러한 그 백신 여권 상당히 그 유용한 제도고요.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SJ 솔루션 아주 흑자 전환에 작년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이 중국을 옥죄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반도체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삼성전자 조금 요 지지대, 4층 지지대가 지금 82,500원인데요. 81,1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 4층에 이 지지대를 잘 여기 요 위에 있습니다. 밑에서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반도체하고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그 바이든 정책 때문에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바이든이 74번이나 한국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공급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가, 인플레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70달러 돌파하면서 100달러까지도 전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달러의 국제 유가 전망이었는데요. 100달러까지도 보는 이런 백신 접종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걸로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미 가시화돼 가지고 170만 명분의 이 먹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선구매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 뉴스하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시장의 어제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전부 파란불로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입니다. 아주 조금 하락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0.18%, 0.09%, 0.44% 이렇게 조금씩 하락했는데요.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 이게 결국은 인플레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지금 전망을 보고 있고요. 100달러까지 간다는 거는 이 석유 수요가 늘면서 경기 재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광주, 전라도 광주 시내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는데 CCTV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이 도로입니다.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데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그냥 덮치면서 9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또 8명이 중상을 입은 이런 가운데 아주 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얀센, 이 백신과 관련해서 존슨앤존슨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예비군하고 민방위 대원한테 먼저 마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중 1차 누적 접종자가 1천만 명 넘어갈 것 같고요. 6월 말까지 1,400만 명이 이 목표입니다. 아마 도달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러한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윤석열 관련 뉴스들을 좀 보냈는데요. 윤석열이 어제 이 남산에서 이 공개 행보가 있었는데 뭐큰 발언은 없어서 크게 반향 일으키진 않았지만은 어제 우리가 들고 갔던 종목 중에는 KH, ETS 같은 경우에 KH, ENT 여기 보시는 것 같죠? 2시쯤에 이제 행보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바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종가매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어제 아주 좋은 흐름으로 KH, ENT, 윤석열 관련주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윤석열과 관련해서 2개월 정직, 취소, 소송이 있는 첫 재판 날인데요. 지난해 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그게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대법원에서 오늘 김학의 스폰서 뇌물 성접대 관련한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선고가 되는데 아무튼 이 내용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러한 것들이 좀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날씨는 약간 흐리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돌아온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고 수도권에는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진하게 공기를 지금 이 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금주의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금주는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변동성이 크게 없는 가운데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루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오늘 뉴스테마 호재 어떤 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종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가지고요. 하림하고 쌍방울 아주 큰 흐름으로 불금봉이 섰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쌍방울과 하림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은 상한가를 가가지고요. 이렇게 1,000원 아직 동전주인데요. 지폐로 가지 못했는데 아무튼 하림하고 하림지주 뭐 이런 이스타항공 관련주 큰 상승에 오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백신 접종자 해외 여행 가능성이 다음 달부터 막그 트래블 버블이라 그러면서 뉴스에서 연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관련해 가지고 TA 항공이 지금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도 TA 항공 이렇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거래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항공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그렇고요. 이 여행 관련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어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견제법 가결 소식이 희토류 관련주들 올라가게 만드는데요. 티플렉스,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반도체하고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 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홀딩에서 가져갔던 신성통상인데요. 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에 있다가 어제 풀리면서 애국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상승을 했는데 여기 3층 저항대 맞기 때문에 오나미는 상승하기에
굉장히 힘겨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WTI 원유 70불 돌파하면서 목표가 이제 80달러 또 백신 많이 맞게 되면요. 100달러까지 최근 유가 상승이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와 관련된 석유 관련주 우리가 SH 에너지화학 잘그 거래했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할 만한 종목이 몇개 있는데 어제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금주 네 번째 거래일 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미,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방송은 없고 내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8시 47분에 시초가 단타매매 종목 카톡으로 받으면서 오늘 장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